드릴게요 화이팅! 브레스트 화이팅! 드릴게요 화이팅! 드릴게요 화이팅! 기대합니다! 귀여워. Hello, Korean students out there. I'm Sabiha. And I wanted to wish the Dream Forest Project all the very best. And we're,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is. Fighting! Drinkio! Fighting!꿈꾸는 20대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시간. 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 어떤 것을 드릴까요? 네. 20대 대표 헌정 방송 드릴게요는 여러분들에게 대학생활 이야기와 꿈을 함께 나누고 또 드리는 방송입니다. 네. 꿈, 꿈, 꿈. 많은 분들이 꿈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네. 유명 강사분들도 그렇고 유명인분들이 다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꿈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 20대와는 조금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온 겁니다. 네. 열정으로 시작하는 강연뿐만 아니라 다른 강연들은 돈도 들고요. 네, 시간도 맞아요. 들어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꿈을 찾아가고 대학생활에 대한 팁도 얻어가는 방송 드릴게요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드림포레스트 강연기획그룹과 서울시 라이브서울TV가 만났습니다. 네. 네, 소개합니다. 저는 드릴게요의 볼수록 매력적인 여자 김효연. 저는 드릴게요의 톡톡 튀는 열정적인 남자 네. 이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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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박수 치고 시작하죠. 네. 네. 아, 진짜 첫 방송이 이제야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야. 진짜, 네, 시작됐네요. 이제야 시작됐는데 효연 씨 기분이 어떠신가요? 무척 설레요. 네. 너무 설레는데 설레기도 하면서 또 앞으로 진행될 우리의 나날들이 조금 부담스럽고 걱정되기도 하고요. 네. 지훈 씨는 어때요? 아, 저는요, 어제 밤에 잠을 너무 못 잔 것 같아요. 한 6시간 잤나? 많이 잤는데. 네. 아, 그렇죠. 많이 자지는 못했는데요. 정말 그만큼 설레고, 이 방송에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막 가슴이 설레고 두근두근 거리고 합니다. 아직 저희가 처음이라 실수도 네. 많이 할 거고 버벅거리기도 할 테지만요.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달이라 이런 또 명언이 있잖아요. 네, 끝으로 향해 가는 저희의 멋진 발걸음도 응원해 주세요. 꼭 응원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효연 씨랑 저랑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 정말 짜릿한 경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꼭 지켜봐 주시고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4달 동안 열심히 네. 준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4달 동안 준비했는데 처음에 아이디어 회의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여태까지 드림포레스트라는 활동을 하면서 많은 강연을 기획하고 많은 강연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드림포레스트, 이 드릴게요라고 하는 이 방송 네. 가장 큰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드림포레스트가 어떤 활동인지 궁금해하실 네. 수도 있는데요. 한번 효연 씨가 소개시켜줄 수 있으세요? 네, 저희는 네. 드림포레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이 드림포레스트는요, 대학생 강연 기획 그룹입니다. 강연을 기획하고 여는 거죠. 그런데 강연을 기획하고 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생기더라고요. 조금씩 네. 아쉬운 점이 생기는 네. 게 정말 조금 더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고 또 이야기를 또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강연을 여는 것에 있어서 공간적인 제약,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말 그대로 부산에 있으신 분이 서울로 네. 강연을 보러 텔레포트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 뭐 순간이동할 수도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강연을 기획하면 공간적인 제약, 시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이었는데요. 근데 서 PD, 지금 이 프로그램 만든 서 PD가 네. 이런 노래를 떠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노래죠? 아, 불러야 되는데 잠시만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네. 아, 바로 이런 방송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바로 팟캐스트. 드릴게요라고 한 이 방송을 생각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0대를 사랑하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인 이 드림포레스에서 드릴게요라고 한 이 방송을 만들게 된 것이죠. 사실은 좀 팟캐스트라고 하는 대세에 좀 접어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빨리 있었나봐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 20대들이 직접 터놓고 이야기할 채널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요일마다 SNL 가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네. 노릇이고요. 또한 뭐 투니버스, 뭐 낚시 채널 가서 낚시를
하면서 낚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학내 언론이 얘기하기 또 어려워졌고요. 네. 20대 독립 매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매체 파워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해야겠고 꿈도 찾아야겠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생 강연기획 그룹 드림포레스트가 드릴 깨우러가 하는 프로그램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만들어 나가면서 즐거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 바로 네. 이 드릴 깨우러가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드림포레스트는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강연을 기획해왔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꿈찾기 특강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많은 특강을 진행해 왔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제약이 좀 있더라고요. 뭔가 네. 좀 부족한 점이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20대들의 이야기와 꿈을 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게 되다가 와 정말로 신기한데요. 바로 라이브 서울 TV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 여기가 바로 시청이거든요. 시청에서 녹화를 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대단하죠. 네, 저희 자랑하는 것 같은데. 네, 20대들의 꿈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방송, 일단 지금 시즌1인데요. 뭐 시즌1이 시작됐는데 잘 되면 시즌2, 시즌3까지 계속 방송될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나올 컨텐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림포레스트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드릴 깨우는 유튜브 드림포레스트 채널, 페이스북, 아이블로그컴 채널,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팟캐스트, 라이브 서울 소셜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와, 있습니다. 정말 서피디 완전 어마어마한데 서피디 완전 고생했겠다. 정말 이렇게 많은 채널에서 방송이 된다니까요. 가슴도 설레고 진짜 완전 대박이다. 진짜. 대박. 네. 어깨가 무거워요. 아, 진짜 저도 어깨가 계속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방송은요. 15분 방송입니다. 15분은 기본인데요. 조금 넘을 수 있어요. 14분? 16분?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거죠? 그래서 15분 영상을요. 주 1회씩 또는 주 2회씩 매주 네. 배포될 예정이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꿈을 나누는 방송 드릴게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강연 콘텐츠가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중요한 문제죠. 네. 네. 드릴게요는 20대 대학생들을 위해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의 진정한 대학생활을 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갈 텐데요. 네. 뭐가 있을까요? 뭐 대외활동이라든지 자아성찰, 꿈, 네, 꿈 인간관계, 꿈, 네. 여행 이런 네. 소재를 가지고 연사들을 초빙할 와, 겁니다. 와, 진짜? 그래서 연사분들을 게스트로 모셔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겁니다. 와 지금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네. 이 토크 콘서트, 토크쇼 강연이라는 이 포맷 자체가 있었는지 네. 모르겠어요. 이 팟캐스트에서. 없었을 거예요. 네, 정말 토크쇼 강연을 들려드릴 예정인데 네. 정말 제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설레네요. 네, 어떤 분이 오실지 자주 설레시는데 네, 너무 설렙니다. 여자친구 네. 보는 것처럼요. 네, 최종적으로는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물론이고 네, 물론이고 네. 사회 각계각층 분들 다 모셔서 이야기할 수 있는 20대 대표 꿈의 방송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야, 진짜 좋네요. 네. 이렇게 계속 진격을 하는 드림포레스트 드릴게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많은 분들께 저희 MC 그리고 저희 드림포레스 모든 사람들이 약속드릴게요. 우리의 한없이 멋있는 멋진 20대를 위해서 그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릴 수 있도록 계속 나아갈 거고요. 그러니 앞으로 드릴게요에 나올 많은 컨텐츠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드릴게요 2회부터는요. 본격적인 20대의 이야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드림포레스트 페이지나 아래에 네, 지금 보이시죠? 여기로 보내시면 사연 받아서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변도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어야 방송이 더 발전하는 거 아시죠? 네, 들을 건 열심히 듣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네. 드릴게요. 맛보고 즐기고 좋아요. 네, 이렇게 20대가 공감할 수 있는 아주 공명정대한 꿈의 방송을 이뤄나갈 것이니까요. 많이 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쾌하고 차분하게 여러분에게 열심히 드리는 방송 더 나은 20대를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내 고민이나 드릴게요 관련된 의견 있으시다면 저희는 항상 두파 벌려 받고 있으니까
서슴없이 다가와 주시고요. 이 방송 들으시고 난 후에 드림프레스트 페이지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드림프레스트와 라이브 서울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이외에서 나는 청춘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드릴 겨의 MC 이직원 김유연이었습니다. 2회에서 만나요. 안녕. Ed ecco che capisco che non si può cullarsi in un rito.